만성 비골신경마비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내원 3일 전 다리에 압박기구를 사용한 후 오른쪽 다리가 저려오면서 족하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의 보행을 관찰하였는데요. 발바닥으로 지면을 때리는 듯한 보행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은 발목을 들어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족하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족하수가 나타난 경우에는 디스크에 의한 신경근병증, 좌골신경의 마비 등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확진을 위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비골두 부위에서 비골신경 마비가 확인되었습니다. 비골신경은 하지에서 가장 흔히 말초신경 마비가 발생하는 신경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골신경은 무릎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위인 비골두 주변을 돌아 발로 내려가는데요. 비골두 주위는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이 적어서 압박으로 인한 신경마비가 잘 발생합니다. 여기 그림은 신경 손상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초신경은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 그림은 신경세포 한 가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검은 선으로 나타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감싸는 피막이 잘 구분됩니다. 신경 압박이 경미하고 단시간인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감싸는 피막만이 탈락되고 신경세포는 유지되는 신경피막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에서 2개월 사이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경이 심한 압박을 당하거나 압박이 장시간 지속된 경우에는 신경세포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경이 눌린 상태로 장시간 잠든 후 아침에 마비가 왔다며 내원한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는 심한 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경세포는 소실되고 신경조직에 변성이 일어납니다. 피막이 빠르게 재생되는 것과는 달리 신경세포의 재생은 하루에 1에서 3mm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후유증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급성기 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 투여로 신경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경의 재생이 촉진되도록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성분을 투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물리치료나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증치료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은 1차 치료를 받고 18일 후에 내원하셨는데요. 보행검사에서 처음보다 족하수 현상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발꿈치로 버틸 수 있는 근력이 생긴 것이죠. 다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근력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발로 선 상태에서 앞발을 드는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왼발에서는 네, 정상 근력을 보였고 그다음에 반대로 오른발은 앞발을 들기 힘들어하였습니다. 환자분은 2차 치료 후 약 2주가 지나 내원하셨는데요. 당시 앞발을 들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해서 앞발을 들 수 있는 근력을 회복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일반적인 신경 손상의 사례들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이 조기에 호전된 이유는 신경 압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압박된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이 신경마비가 발생한 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점도 빠른 회복과 연관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